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이맘때쯤 자주 하시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SQLD, SQLP 시험 일정이 가까워지면 이런 질문들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SQLD 자격증을 따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그리고 SQLP 시험은 SQLD에 비해서 난이도가 얼마나 높은가요? 등등의 질문들이 올라오곤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드려볼까 합니다. 사실 가장 정확한 답변은 사람 바이 사람이겠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 기간을 산정해 본다라고 하면은 전공자에서 기본적인 CRUD는 작성할 수 있다. 혹은 신입사원이어서 간단한 SQL은 작성해 본 경험이 있다. 이럴 경우에는 빡세게 2주, 영역 잡아 한달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비전공자 분이시거나 아니면 SQL이 뭔지, 데이터베이스가 뭔지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다 라고 하면 한달 이상은 잡고서 공부를 시작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간혹 보면은 비전공자에다가 전혀 기본 지식이 없었는데 일주일만 공부하고 합격했어요. 혹은 며칠 만에 합격했어요. 이런 글들을 보곤 했는데 솔직히 뭐 운이 좋아서 합격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만약 그렇게 합격한 사람에게 너 이러이러한 쿼리를 한번 짜봐 라고 했을 때그 사람이 과연 짤수 있을까요? 저는 못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사실 본인의 실력이 아니죠. 그렇게 딴 자격증은 솔직히 의미가 없다. 물론 뭐 서류 합격에 조금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면접에 가서 뽀록이 난다든지, 뭐 어떻게 운이 좋게 면접까지 통과해서 입사를 하게 된다 하더라도, 뭔가 고달픈 상황들에 직면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 이제 SQLP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가끔씩 SQLD에 합격하신 분들이, 저 이제 SQLP에 도전하고 싶은데, 얼마나 걸릴까요? 난이도는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이런 질문들을 주곤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는 체감 난이도는 2승과 저승의 사이만큼 멀다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솔직히 제가 근자감이 좀 쩌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뭐 같은 종류의 자격증이 있을 때 이왕이면 높은 레벨로 따야지 좀 과하고 살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사실 그래서 쓸데없이 운전면허도 일종으로 땄는데, 뭐 내가 10년 정도 개발을 했고, SQL도 많이 작성을 해왔으니, 이왕이면 SQL P를 따야지라고 되게 쉽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을 받는 도중에도 저는 한 번에 붙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정말 근거 없는 자신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개월을 공부를 하고 시험을 봤는데, 굉장히 그때 충격을 먹었어요. 그 합격 발표일에 인터넷에서 발표를 하잖아요. 그때 이렇게 정말 가슴을 조마조마하며 딱 클릭을 했는데 SQLP는 75점이 넘어야 합격이거든요. 근데 저의 점수가 50몇 점이 나온 거예요. 그래도 뭐 반타작은 했죠. 근데 더 충격적이었던 거는 실기 점수가 30점 만점이거든요. 근데 제가 한 자릿수 점수가 나온 거예요. 저는 그때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이런 점수를 봤다니 굉장히 좀 자존심도 상했고 엄청난 충격을 받고 아 이건 정말 장난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시험 끝나고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점수를 받았으니까 이제 오기가 좀 생겼죠. 또 공부를 하고 시험을 봤는데 또 떨어졌어. 근데 떨어진 건뭐 괜찮아 떨어질 수 있는데 점수가 그닥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첫 번째 시험과 두 번째 시험의 점수가. 사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렇게 점수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전에 우리가 수능이나 아니면 토익 공부할 때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이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공부를 할수록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다가 어느 경지에 오르면 확 오른다. 약간 계단식 상승 곡선을 그리게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걸 예전에 들은 기억이 있는데 저한테는 SQLP도 그랬어요. 분명히 첫 번째 시험보다 두 번째 시험이 공부를 훨씬 더 많이 하고 점수가 더 나올 거라고 당연히 예상을 했는데 굉장히 힘이 빠졌죠. 뭐그 와중에 다행인 거는 실기 점수가 그때는 그래도 두 자릿수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객관식에서 많이 틀려가지고 그래도 뭐 다르게 생각해보면 74점, 73점 이렇게 간당간당 떨어지는 것보다는 확 떨어지는 게 훨씬 덜 아깝긴 하겠죠. 아무튼 그렇게 두 번째 시험을 보고 또세 번째까지 그냥 논스톱으로 훅 봤는데 다 떨어졌죠. 그러고 나니까 약간 이게 현타가 오더라고요. 아, 이게 내가 지금 잘못 공부를 하고 있는 건가? 이 상태로 하면 안 되는 건가? 이미 30만 원은 날렸고, 포기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그때 당시 약간 건강상에 좀 이슈가 생기기도 해가지고, 그냥 3개월은 아예 책도 펴지 않고 공부를 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기에 등산을 진짜 많이 갔어요.
혼자 산에 가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산에 올라가고 내려오는 그 시간 동안 혼자서 엄청나게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서 마음을 다 잡고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좀 얻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네 번째에 확 올랐죠, 점수가. 그래서 합격을 하게 됐는데, 아무튼 난이도는 SKLT와 SKP는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튜너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도 벌어 떨어지기도 하는 그런 시험이어서 정말 이건 진지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 하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이거야말로 사람 바이 사람이에요. 왜냐면 보통은 SKP를 준비하시고 도전하시는 분들은 현업에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낮에는 회사에 나가서 업무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뭐 프로젝트 같은 거에 투입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시간을 따로 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시간이 확 늘어나게 되겠죠.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 보통은 뭐 1년 정도 공부를 하다가 시험 보시고 합격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고요. 아니면 정말 단기간에 확 집중해서 할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했을 때는 예전에 뭐 경력 20년 정도 되시는 분이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한 3, 4개월? 빡세게 공부해가지고 합격했다는 후기를 본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분의 공부 시간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퇴근을 해서 매일매일 한 5, 6시간씩 전일 공부를 하고 주말은 풀로 다 투자해서 공부하고. 그리고 그분 같은 경우에는 경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만큼의 기본 베이스가 있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겁먹을 필요는 없고요. 저는 세 번째 시험을 보고 등산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붙을 때까지 보자. 한번 봐보자. 그래서 그때 그런 생각을 하고서 3월 시험을 등록을 했는데, 솔직히 등록하면서도 나는 3, 6, 9, 12다볼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운이 좋게 3월에 붙어가지고, 여러분 뭐든 될 때까지 하면 돼요. 포기하지만 않으면 언젠가는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9월에 또 SKLT, SKP 시험이 있죠. 7월부터 제 영상에 그 시험 관련된 댓글들이 조금씩 달리더라고요. 9월에 시험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모두 준비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요. 그럼 전 다음 시간에 다시 올게요. 안녕.